후삼국 통일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통일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고려 전에도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있었어요. 네, 신라였죠.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당나라의 힘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북쪽에는 이렇게 발해가 세워져서 신라는 옛 고구려 사람들까지는 통합을 하지 못했고, 우리 민족은 하나가 아닌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고려는 통일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럼 그 전에 위쪽에 있던 발해는 어떻게 된 걸까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이미 발해는 멸망한 상태였어요. 나라를 잃은 발해 사람들을 고려의 왕건이 받아들여졌죠. 이렇게 고려는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여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어요. 또 신라의 통일과 비교할 점이 있어요. 중앙 귀족이 대부분의 권력을 독차지했던 신라와는 달리 고려는 호족이라는 지방 세력의 도움을 받아 건국된 나라랍니다. 왕건도 이렇게 호족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고려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세력의 정치 참여도 확대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고려는 옛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문화를 모두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유교와 불교, 도교까지 흡수시켜서 새로운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었죠.